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히아신스의 향기를 전해드리면서 영상 시작합니다. 아, 바깥 날씨가 그냥 너무 안 좋아요. 비가 오고, 흐리고, 햇빛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히아신스 꽃대는 끊임없이 올라오고 또 향기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 제가 우리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우리 아이 심은 거 보여드릴까요? 우리, 이름, 여기 이름이 실생이기 때문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분, 구독자님 이름을 여기다 써놨습니다. 잘했죠? 작은, 길쭉하나보네, 이렇게. 예, 나란히 세 개. 뿌리 잘 내려서 또 바깥으로 나가면 폭풍 성장할 것 같아요. 아, 오늘은 다육이 이야기만 하려 했더니 옆에 있는 또이 신딩기야, 요 엔닉스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또 얼마나 또 쳐다보고 웃고 있는지 또 한번 여러분께 또 잠시 보여드립니다. 아, 다육이도 예쁘지만 진짜 안 예쁜 다육이가 없어요. 요런 꽃들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아틀란티스 보세요. 세잎이 막 쏙쏙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숨짓기 했더니 여기 세잎들이 이렇게 여러 개 올라오고 있거든요. 햇빛 이게 원래 노지에서 잘 지내는 아이인데 겨울 동안 제가 삽목해서 키운 아이예요. 그죠? 잘 지내고 있죠. 햇빛이 없으니까 이 아이들이 색감이 선명하지가 않고 물듦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정말 작년이나 그때는 정말 너무 예뻤어요. 이때쯤 되면 뭐 초봄 정도 되면 한창 예뻤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빛이 나지 않아요. 그래도 여름보다는 예쁘죠. 여름에 진짜 초록이 초록의 전성 시대에는 정말 다육이들이 싱그러움으로 보는 그런 때이지만 그래도 그나마 라인이 이렇게 있어 주니까. 아, 예뻐 보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저에게 사줬던 파라는 아이, 엄청 덩치가 컸었거든요. 좀 독특하게 생겼죠. 얘는 웃자라기를 잘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라서 이렇게 조그맣게 작게 키우니까 오히려 귀여운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제 모습은 다 있죠. 요 콩분에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이제 콩분에 차기 시작합니다. 요 도도손도 제가 떼서 이렇게 심었는데 지금 한창 이제 자라는 것이 보이네요. 요 아이들을 받은 지가 한참 됐죠. 제가 소개도 시켜드렸는데 그래도 다육이들은 이렇게 뽑아놓고 오래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오히려 뿌리 내리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될수 있어요. 수분이 많은 상태보다 약간 말랐다 싶을 때. 이렇게 심어주는 것도 우리 다육이들이 뿌리 활착에 오히려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뽑아놔서 못 심어서 어떡하나 어떡하나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여름에 무름이 왔을 때는 다육이들을 아예 뽑아놓고 지내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 정도는 안 해봤지만 그래도 이렇게 뽑아놨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거. 저 걱정이, 저 처음 키우고 화초도 막안 키워보신 분들은 막 걱정하고 막 그러시는데, 화초 키우는 거, 다육이 키우는 거, 그거 다 키우다 보면 그 비슷비슷해요. 그 아이들의 특성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만, 햇빛과 통풍과 영양 이런 면에서는 거의 다 똑같아요. 특별한 아이들 외에는. 다 똑같으니까 그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제가 간이 좀 배밖에 나와 있는 성향이라 그냥 크게 걱정 안 하고 잘 자라겠지 이러면서 예쁘죠? 이 정도면 예쁩니다. 제 눈에 예쁩니다. 저이 손톱 좀 보세요. 토스카넬리예요. 우아인이도 잘 자라주고 있고 나름대로 다제 나름의 매력을 다 그냥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조금이라도 나는 이런 아이들이 너무 귀엽습니다. 원종 봉랑금. 방울은 땡글땡글하죠. 방울이는 얘예요. 땡글땡글, 동글동글하죠. 그죠? 요 방울 봉랑금.
이 아이는 처음에 원종 복랑금이라고 조금 길쭉하죠. 요렇게 원종일 때와 이렇게 지금 개량돼서 방울 더 동글동글하고 귀엽게 생겼죠.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들이 이렇게 만들어 가죠. 저는 이게 삽목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너무 얘들이 삽목이 잘 돼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해보면 다 돼요. 이렇게 잘라서 그냥 이렇게 기둥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죠? 기대 놨죠? 흔들리지 않게. 삽목은 기본은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것이 거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삽목을 해놓은 아이들이 뒤쪽에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손이 안 가는 곳에 뿌리 내리니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일수록 손이 좀덜 가는 곳에 이렇게 걸리적거리지 않는 곳에 놔두면 좀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또뭐 구구절절이 또 다른 길로 샜습니다만 오늘은 이 아이 이제 분에 앉혀주는 거예요. 샴페인이에요. 핑크 샴페인. 색감 예쁘죠? 아주 이 아이는 조금 자란 아이예요. 다져진 아이하고는 좀 다르죠. 이제 다져야 되겠죠. 입장이 좀 크고 지금 보기에도 제가 보기에 조금 다져졌으면 더 이쁘겠다 싶은 아이랍니다. 성장할 때는 막 입장도 크고, 그래서 제가 작은 화분에, 우암도의 화분입니다. 제가 장미 이렇게 붙어 있는 분을 좋아합니다만, 있는 화분이 제가 일전에 사뒀던 화분이 있어서 그냥, 지금 우암도의 화분 엄청 싸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냥, 한 10cm 내외 분도 막 4,000원씩, 이게 도자기 분이잖아요. 그냥. 요거는 사이즈가 조금 더 크지만, 우리 베란다에서 보통 쓰는 화분들, 4,000원씩, 꽃사지 붙은 것도 그렇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물 빠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또 우암도의 화분이. 그래서, 다른 화분을 잘안 쓰고, 그냥 화분에 크게 구애는 받지 않습니다만, 그러고, 괜찮다 싶네요. 가격도, 가성비, 뭐, 짱이죠, 뭐. 요 아이보다는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주 번쟁이 다육님께서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우암도의 화분은. 요런 분, 코사지 분, 장미 분도 포함해서 5개에 2만원씩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엄청 저렴하죠. 다육이, 요게 베란다에서 쓰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진열하기도 좋고. 근데 저는, 예전에, 진짜, 작년에 드렸던 화분에 그냥 심어주기로 합니다. 널찍한 깔판에 밑에 그냥 마사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중간 마사든가 아주 굵은 것도 그러더라고요. 대품 화분에 진짜 큰 화분이면은 뭐 대마사 써야 될지 몰라도 그냥 베란다에서는 이 중간 마사 거의 서울 소립에 가깝다. 아주 소립은 아니거든요. 이걸로 그냥 통일해서 밑에 깔고 덮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한번 배수층 깔아주고요. 다육 전용 흙입니다. 업체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요즘 뭐 10kg에 막 15,000원, 2만 원 이렇게 하면은 큰 화분 쓰지 않는 분들은 오래 쓰거든요. 거기다가 뭐 내가 섞어서 쓰고 싶은 뭐 플라이트나 마사 더 섞어서 쓰고 싶다 하면은 뭐더 섞고 쓰고 이렇게 가감을 해서 쓰는 것도 더 경제적인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냥 거의 잘안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 쓰지 않고 그냥 이거 10kg, 20kg 쓰면은 한참 써요. 오히려 상토가 포대가 커도 그게 빨리 없어지는 것 같아요. 상토 분갈이 흙뭐 이런 것이 그 제라늄 분갈이 흙 이런 흙들이 또 빨리 없어지는 것 같아요. 분 사이즈 때문에. 이제 뿌리가 아주 튼튼합니다. 그냥 속에 뭉친 거또 거의 없고 잘 키워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또 이거 분갈이 할 때는 거의 그냥 밑에 잘 작은 뿌리들은 거의 정리를 해주거든요. 또 마르기도 했거니와. 이렇게 끝에 마른 부분들 정리하고 하면 또 오히려 새 뿌리가 더잘 내릴 수 있습니다. 앞뒤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이 와중에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조금 어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있는 화분에 맞춰서 심어야죠, 뭐. 강 모래가 좋다, 무슨 모래가 좋다 하는데. 저는 뭐 그닥 모르겠어요. 그냥 뭐 환경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흙도 중요하지만 흙이 뭐
거의 뭐 다육이 분들은 뭐 거의 다육흙들은 거의 배수에 기본으로 두고 만들어지고 또 전문가들이 만든 거라 뭐 믿고 뭐 사용을 하지만 우선 환경이 우리 집 환경이 어떤가 그게 맞춰서 우리 환경을 통풍 잘 되게 해주고 물 조절 잘하고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흙은 뭐 어디간 있어도 뭐 그냥 괜찮지 않나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흙에 뭐 저는 뭐 거의 뭐 많이 투자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없으면 그냥 상토 조금 썼고 뭐 상토 진짜 한 줌만 썼고 뭐 마사랑 상토만 해도 가능한 얘기잖아요. 다육이 키우기는. 그래서 햇빛과 뭐 통풍과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보통 보면 다육이 키우다가 베란다에서 키우다가 킵장으로 많이 가고 하시잖아요. 보면 킵장에 가면 무조건 예뻐져요. 그만큼 환경이 좋다는 얘기잖아. 우리 집에서는 아무리 진짜 잘 키워도 좀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 킵장 하우스 온도라든가 이런 거 전문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킵장 가서 키우는 거 보면 정말 예쁘게 잘 크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저는 킵장으로 못 보내요. 킵장이 뭐냐고 위에 이제 마사 이 마사는 누름 역할을 많이 하죠. 이렇게 뿌리를 감싸주고 눌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꼭히 뭐이 가지런하고 뭐 깨끗해 보이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이렇게 뿌리를 분갈이 하고 나면은 공기가 너무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여기 목 속에까지 예 그죠 여기 목대까지 예, 마사 밀어넣기 이 상태에서 보통 4, 5일 정도 물을 안 주거든요. 요즘 봄이라 뭐 4, 5일 아이고 아린 입장을 더뗄걸 그랬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해서 4, 5일 뒤에 예, 테두리로 가장자리로 물 한번 대충 주고 또 그리고 한뭐 열흘 있다가 또 한번 대충 주고 이렇게 한 보름 이상에서 한번 뿌리가 이제 활착이 시작된다 싶을 때 전면 관수 한번 전면 관수도 그냥 한번 담갔다가 빼는 정도 처음에는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이 잎이 많이 말랐을 때 쪼글쪼글 할때 그때는 한번 뭐 하루 종일 담궈 놓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식물들도 완전히 물이 말랐을 때푹 담궈 놓으면 살아나거든요. 잎이 거의 진짜 말라서 꼬부라졌을 때도 그러거든요. 근데 예, 다육이는 뭐 흙비중보다는 환경비중이 가장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다육이 예, 분갈이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분갈이 시즌이죠, 그죠? 봄 가을로 분갈이를 거의 많이 하지만 저는 뭐 시간 없을 때는 겨울에도 하고 뭐 하다 못해 여름에도 하고 하는데요. 이제 봄에 지금 하면 뿌리 활착이 잘 돼서 또 제일 힘든 사람이나 식물이나 힘든 시즌 여름에 잘 버틸 수 있을 거랍니다. 이렇게 분갈이 했고요. 또 이제 나머지 분갈이들은 저 혼자서 할게요. 주저리주저리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늘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쁘다.